문체위 회의 시작 전부터 대한체육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유인촌 문체부 장관.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상식적으로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눈앞에서 정치 조직화된 체육계를 확실히 고치겠다며 체육회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체육을 생각하고 체육인을 생각하는 정책이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좀 사유화돼 있다. 그러니까 체육이 정치 조직화돼 있다. 여야 의원들의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파리올림픽 참관단으로 체육계가 아닌 인사들이 들어간 것을 지적했는데 국민 세금을 가지고 참관단을 운영을 하면은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는 또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일정들이 짜여져야 되는데 이기흥 회장이 오래된 관행이라고 하자 엉뚱한 대답을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참관단 문제는 이게 과거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참관단이 확정되게 된 거는 늘어난 거는 이제 통합을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동문서답하면서 실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한편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와 축구협회 등 체육계 진상조사 결과를 이르면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